지난해 5월부터 서울 전역의 여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빨간 모자의 정체에 대해 경찰은 여전히 단서가 없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1차 감식에서 놓친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문이 컵에서만 나왔어요. 너 돌았냐? 다 마무리한 사건에 지문 조회를 왜 또 의뢰하는데? 전부 범인 아닌데. 듣고 싶습니다. 왜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금방 못 잡으면 또 일납니다. 어떤 형사가 계속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조언을 구한다고. 범인 마음 범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라고 들어봤어? 범죄 행동 분석관인데 열린 마음, 직관, 상식, 논리적 분석력.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감수성이거든.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이해하면 되려나? 그 적임자가 다영이 니라고 확신한다. 범죄 행동 분석관 송하영입니다. 범죄 행동 분석팀장 구경수입니다. 범죄 행동 분석관 심리 테스트라도 하나? 수사관도 아닌 놈이 여기 왜 와? 현장을 좀 봐야겠습니다. 남의 밥그릇 기어떼지 말고 꺼져! 중요한 일이라고 있어. 프로파일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범죄 유형을 연구해서 자료화해두면 분명히 도움될 거예요. 조사 다 끝났는데 뭘 또 조사하러 왔습니까? 우리는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고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프로파일러는 경찰 같은 심리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자 같은 경찰이다. 프로파일러의 질문은 일종의 유혹이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상대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나의 분노는 잠시 누른 채. 나는 이제 너다. 얘네들은 동기가 없어요. 머지않아 우리도 인정사정 없는 놈들 나타납니다. 물적 증거만이 단서가 아닙니다. 범인이 머물렀던 그 시간과 장소에는 반드시 그날의 흔적이 남아요. 만약에 우리 추측대로 범행 목적이 실패해서라면 그럼 우리나라에 두 명의 연쇄 살인범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한 번 맛본 놈들은 절대 그 못 끊습니다. 너희네 또 있네. 안 죽었어. 안 죽었다고. 멈출 것 같았으면 시작도 안 했어. 잡힐 겁니다. 반드시. 너는 그냥 치질한 살인자일 뿐이야.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잡을 겁니다, 그놈.